다음 홍은표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212회 이천시의 제1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폐주에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연구에 매진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우리 의원 모두는 초심을 잃지 말고 시민들에게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주인인 이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며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화재사고 조기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시는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심사와 2019회계년도 결산 승인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 시에는 지난 한해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대한 결산 검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 그리고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대안지시를 통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여 우리가 갈 수 있는 호국 영령과 호국 선열에 고귀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겸허한 마음으로 정례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로 계절 6월을 맞이하여 모두 건강에 유지하시고 가정의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 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노필원입니다. 먼저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이천시의회 회기동 운행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5월 26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증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사항으로서 지난 5월 22일 정종철 의원님 외 8명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조례 근로영어 일괄 정리 조례안을 서화관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지역주 등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규혁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가로등기 보안 등 설치관리 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여 소관 의원회에 회부하고 의원을 발표드렸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이천시정으로부터 이천시 이천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정부 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권 1건을 각각 제출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발표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 기간 중에는 조례안 12건, 승인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성으로는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2차 승내에 회기 결정의권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 1일부터 16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로 성공위원 선출의 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2회 제1차 정례회의로 서명위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규화 의원과 김하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규화 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배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사회 대부해드린 위임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부해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관사 등을 위하여 6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정례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